무릎 툭 튀어나온 트레이닝 바지, 목 늘어난 티셔츠. 멋은 없지만 이 시간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 아닌가요?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한 게 우선이잖아요. 종일 우리를 꼿꼿하게 만들었던 것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얘기할까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였어요. 외출할 때 차려입는 옷은 보기에는 멋있고 예쁠 수 있는데 사실 좀 불편하죠. 숨쉬기도 힘들게 굉장히 몸을 꽉 조이는 옷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옷이 구겨지지 않고 또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내내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각에 집에서 그런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설레는 밤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 오늘 두 번째 날이고요. 잠옷처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휴 동안에 그때의 나 그리고 노래 한 조각은 쉴게요. 네. 또쉴 때가 있어야 고플 때가 있으니까요. 기다렸다가 연휴 끝나면 꼭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매출 관리해야죠. 실시간 매출 관리. 가게 홍보해야죠. 우리 가게 위치 등록. 알바생 뽑아야죠. 무인 광고까지 오케이. 사장님은 신경 100.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팩에. 행복 스토어와 11번가에서 확인하세요. SKMN 서비스.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 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오셧고려, 질럿고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반쪽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쪽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안녕하세요, 배우 지진입니다. 무료, 무료, 무료! 하나원 비즈마켓은 반쪽 사은품 샘플이 무료입니다. 안심, 안심! 안심? 하나원 비즈마켓은 안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나, 하나, 하나! 반쪽 사은품은 하나원 비즈마켓과 상의하세요. 하나원 비즈마켓.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묵직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거짓마 안마의자.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요 애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동 배송 여에스더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랄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공지능 운전비서 팀앱 누구에서도 쿨 FM의 선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떠나버리자고. 뭘 그리 겁내냐고. 내일 일은 그냥 내일 일이라고. Alright, yeah. 그래서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일 사랑도 너라도 좋아. 들어줄게 어떤 얘기든 털어놔. 말하기 어렵다면 지금 나랑 떠나. 6일이면 충분해. 캐캐 묶은 감정 사람들의 간섭 때문에 들 상처 다 없애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맞아 좋은 날이잖아 그냥 웃어봐.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2363님이 저는 추석 지나면 시험기간이라서 할머니 뵈러 내려가지도 못하네요. 심지어 혼자 집에 버려질 것 같아요. 유유. 버려진다는 이 표현이 너무... 너무 슬픈데, 나도 할머니 보고 싶고, 나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데, 혼자 남아서 시험 공부만 해야 되고, 너무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왜 꼭 학교에서는 추석 연휴 지나면 시험을 보는 걸까요? 이 기간이 참, 그렇죠. 학생들 명절에 꼭 시험 기간이 겹치게 안타깝습니다. 힘내고요. 네, 연휴 동안에 좋은 음악 많이 틀어드릴게요. 전다비님이 예디 추석 때 사촌들이랑 놀려고 할머니 집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해요. 공부하래요. 연 언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진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유유.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그쵸? 사촌들이랑 게임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게 명절의 맛인데 그냥 엄마한테 할머니 집 가서 하겠다. 공부 정말로 하겠다. 라고 한번 어필해보면 어때요? 믿지도 않으시려나? 참 가서 잘도 하겠다. 라고 하시려나?
저도 얘기하고 보니 좀 네, 불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한번 뭐 시도는 해봐요. 어반 자카파의 위로 듣고 다시 올게요. 날
다그치며 미워하지만 네 가슴 속을 내게 하는 건내 머릿속을 쉬게 해주는 건 너의 사랑밖에 없어 더는 내려 해도 내 마음은 또 너에게로 가 보고 싶은 생각뿐이야 널 찾고 싶은 마 생각나 너무 어울렸던 그 이름 불러봐 마지막에 너를 한 번 더 잡았다면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하나 또 기대하고 또 무너지는 나 이런 두지 말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널 다그치며 미워하지만 나 없이 잘 지내지 말아줘 내가 없이도 행복하지는 마 나처럼 그리워 울고 잠 못 드는 밤에 나를 찾아올 수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 어반 자카파의 위로에 이어서 윤하 존박의 우린 달라졌을까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울타리님 남편이 이번 추석 연휴 때 저보고 운전 좀 하라고 운전 가르쳐주다가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갔어요. 저 완전 삐쳤어요. 이건 일주일감이에요. 하셨네요. 아니, 얼마나 참을 수 없으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셨지? 그냥 다시 운전대를 잡고 같이 돌아올 만도 한데 굳이 이러셔야 했을까요? 운전을 가르쳐주다가 이렇게까지 싸움이 날 수 있군요, 정말로. 사실 저는 해보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버스 타고 집으로 가신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싸워도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쵸? 꼭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뭐 별거라고. 5193님이 3살 손자가 춤을 막 추더니 자기 혼자 추니까 재미가 없는지 자꾸 할머니도 같이 추자고 하더라고요. 못한다고 해도 계속 징징거려서 동영상 보고 따라했는데요. 조금 추다가 허리가 아파서 앉으면 또 징징거려서 한참 춤췄더니 나중엔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해서 파스 붙였네요. 아, 내가 미쳤지. 유유. 아, 아이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따라가나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참 귀여운 고생이었습니다.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셨길래 허리를 나중엔 구부리지도 못하셨을까요? 동요였을까? 아니면 뭐 요즘 트렌디한 케이팝 같은 거였을까? 뭐 강강술래는 아니었을 텐데. 네. 꼭 몸을 조금씩 네, 사리면서 놀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안타까우면서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듣고 다시 올게요.
broken bottles in the hotel lobby. Seems to me like I'm just scared of never feeling it again. But I know it's crazy to believe in silly things, but it's not that easy. I remember it now, it takes me back to when it all first started. But I've only got myself to blame for it, and I accept it now. It's time to let it go, go out and start again. But it's not that easy. But I've got high hopes, it takes me back to when we started high hopes. When you let it go, go out and start again. High hopes. When it all comes to an end, but the world keeps spinning around. Dreams, I meet the ghosts of all the people who have come and gone. Memories, they seem to show up so quick, but they leave you far too soon. Naive, I was just staring at the barrel of a gun. And I do believe that. Yeah, but I've got high hopes. It takes me back to when we started.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그리고 코달라인의 High Hopes 두 곡 듣고 왔고요.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루의 조급함들이 바람처럼 밀려나 버리고 Can you feel the lonely night time 놓치고 싶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깊은 밤을 달래고 싶은 설레는 밤에 살며시 기대어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궁금해서 잠이 안 와 그때 왜 그랬어 구차해도 묻고 싶어 그때 난 뭐였어
알고 싶니?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일지 중간에 금방 예로 간날 것인지 I don't know. 하지만 내 생각에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너 아닌 나 때문에 이 관계 이어지지 못해. Hey. 백아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듣고 왔어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KBS 쿨 FM 추석 특집 BGM 6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명절 연휴에 달의 기운을 받아서 크나큰 달의 기운을 받아서 응원을 해드릴 분이 계세요. 7442님이 예디 이제 시험이 20일도 안 남았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번 시험만큼은 뭔가 욕심이 나서 꼭꼭 잘 봤으면 좋겠네요. 잘 보라고 응원해주세요. 하트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자격증? 뭐 영어 시험? 이런 걸까요? 어떤 시험이든요. 여태껏 준비한 만큼 결과가 꼭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긴장하시지 마시고 7442님의 실력을 마음껏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2943님 누나 이것 좀 읽어주세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 사는 중1 남자인데요. 채은아 우리 많이 친해지자 라고 좀 전해주세요. 귀여워. 채은이가 뭐 좋아하는 친구겠죠. 친해지고 싶은. 2943님의 이름도 적어줬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어쨌든 경기도 하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 채은양 2943 끝번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친해지고 싶대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귀여운 마음을 담아서 응원 보내드립니다. 달달한 그런 멜로디가 있는 곡을 띄워드릴게요. 레미쉔드의 록스테디 듣고 다시 올게요. Tell me how.
box that can make that change. Nobody's gonna ever be me. I know it's gone.
Tokyo like a shot. Thought that I could chase you with a cold evening. Let a couple years water down how I'm feeling about you. And every time we talk, every single word builds up to this moment. And I gotta convince myself I don't want it, even though I do. You could break my heart in two, but when it heals, it beats for you. I know it's forward, but it's true. I wanna hold you when I'm not supposed to. When I'm lying close to someone else, you're stuck in my head. And I can get you out of it if I could do it all again. I know I'd go back to you. Got it right, playing and replaying old conversations, overthinking every word, and I hate it cause it's not me. And what's the point of hiding? Everybody knows we got unfinished business, and I'll regret it if I didn't say this isn't what it could be. You could break my heart in two, but when it heals it beats for you. I know it's forward but it's true. I'd go back to you. Break my heart in two, but when it heals, it beats for you. I know it's forward, but it's true. Won't lie, I'd go back to you. You know my thoughts are running loose. It's just a thing you make me do. And I could fight, but what's the use? I know I'd go back to you. I wanna hold you.레미 쉔드의 락스테디, 그리고 존 레전드의 어 굿나잇, 셀레나 고메즈의 백투유까지 이어서 세 곡 듣고 왔습니다. 김수진님이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목욕탕에 다녔어요. 어릴 적에 엄마가 때를 밀어주면 아프고 싫었는데 지금은 시원하다고 느끼는 어른이 되었네요. 라고. 참 정겹죠. 같이 목욕탕 가는 시간. 아이였을 때 가다가 엄마랑 키도 목소리도 얼추 비슷한 그런 어른이 되어서 같이 간 거잖아요. 네, 좋은 시간이셨겠네요. 9832님이 이번 연휴에 일이 많아서 집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명절 음식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화드렸더니 언제는 네가 도와줬냐고,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네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나 좀 서운하네 엄마? 라고. 그쵸. 어머님이 너무 팩트를 얘기하셨네요. 굳이 또 없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네요.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앞으로 나는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함께하는 따님이 되시길. 김범수의 지나간다 듣고 다시 올게요.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간다.
차마 배우도 못할 길이라 가는 뒷모습 지켜본다 떨려 김범수의 지나간다 그리고 이어서 김현우의 행복했다 안녕까지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2부에도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으로 함께 할게요. 카리나의 슬로우 모션 듣겠습니다.
pressure on my mind. Really get to know you. But rewind, wanna love you in slow motion. What can I?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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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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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야, 장대리 지금 일 안 하고 뭐해? 라디오 들어? 아주 잘하는 라디오요.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야이.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요?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이거 아주 웃기는. 웃기는 라디오네 이거. 지금 나랑 장난. 장난 아니고 진짜 재밌습니다. 같이 듣고 싶으신 거죠? 오후 4시.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 남한테 대출을 해준 돈이 너무 많아서 어음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돈을 못 내주게 됐습니다. 상인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벤츠를 갖다가 반으로 부셔버렸다고 해요. 부서졌다는 단어가 이탈리아어로 로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방카로또, 부서진 벤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영어 단어인 bankrupt라는 단어가 나와요. 파산이라는 뜻입니다. 문화로 영화다. 매일 아침 6시 조승현의 Good Morning Pops. 사랑하기 때문에 KBS. 잠시 후 1시에는 설레는 밤 김혜원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그대의 귀를 지켜주는 밤,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로를 씻겨주는 밤, 라디오에 몸을 맡긴 채 들어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몸이 풀릴 때까지 포근한 말투와 따뜻한 위
저 앞설 필요는 없지. 초록빛 천상에 너 혼자 물이라면 그건 정말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KBS 쿨 FM 추석특집 BGM 6일간의 음악여행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 듣고 왔어요.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에서는요. 여성의류 리코베스단에서 의류상품권, 현대해양레저에서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탑승권,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써니님이 저는 추석 끝나고 시험 봐서 이번 연휴에도 도서관에만 다닐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 화이팅! 입시 대박 터져라!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또 함께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보내주셨네요. 연휴 때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 참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저도 겪어온 그런 시기이지만 참 쉽지 않거든요. 뭐 늘 똑같이 연결되어 온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푹 쉬는 연휴에 또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면 힘들 텐데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다들 입시 대박 터져라! 네, 예원 매직 외쳐봅니다. 0767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랬나 싶게 여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친구 오랜만에 만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어색한 순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옛날 얘기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금방 다시 편해지죠. 그쵸?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겠어요. 그쵸? 르네 말린의 Where I'm Headed 듣고 올게요.
wanna dream, fulfill my wishes, like this future already now being named there. Pass by, don't dare to stop, we're so honesty. There's no here but me, I'm fooled by something inside my head. I'll lay down now, I might be kind time, but that's okay, I'll just avoid the hole so you sleep fine. I'm driving here, I sit, cursing my government for not using my taxes to fill holes with more cement. You fell asleep in my car, I drove the whole time, but that's okay, I'll just avoid the hole so you sleep fine. I'm driving here, I sit, cursing my government for not using my taxes to fill holes with more cement. Sometimes you gotta bleed to know, oh, oh, that you're alive and have a soul, oh, oh, but it takes someone to come around to show you how. She's the tear in my heart, I'm alive, she's the tear in my heart, I'm on fire, she's the tear in my heart, take me higher than I've ever been. My heart is my armor, she's a tear in my heart, she's a carver, she's a butcher with a smile, cut me farther than I've ever been, than I've ever been, than I've ever been, oh, than I've ever been. My heart is my armor, she's the tear in my heart, she's a carver, she's a butcher with a smile, cut me farther than I've ever been. Rene Malin의 Where I'm Headed, 그리고 21 Pilots의 Tear in My Heart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경민님이 요즘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핸드폰을 봐도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네요. 친구들이 하나둘 가정을 이루다 보니
혼자인 저는 조금 더 쓸쓸해지는데 설디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설디 설디라고 또 불러주시니까 새롭고요. 저는 네 저도 뭐 이런 고민을 해봤죠. 당연히. 그리고 또 굉장히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고독감이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드는 편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그런 폭은 좁아지지만 그만큼 내 사람과의 관계는 좀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알겠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생각해보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연락할 사람이 너무 적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사람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있어요. 5248님. 제 생애 첫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요. 주위에서는 저보고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만족이 안 돼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힘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요. 예디가 전국 취준생들 응원해주세요. 하셨네요.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기가 또 스스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높은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더 그런 부족함도 더 많이 느껴지고 할 텐데 괜히 하는 남들과의 비교 그런 건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즐겁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꼭 높다고 해서 굳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나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업선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행복한 시간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쉉지 않죠. 말이 쉽지. 그쵸? 마시고 힘내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아이유의 무릎 듣고 올게요. 혼자 흐득하니 앉아
불쑥 어색한 맘 같던 그대가 내 앞에 서 있네요. 지킬 수 있을지 모르며 약속했던 그 언젠가가 지금인 거군요. 단 하루도 널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대가 곁에 있지 않을 때 외로웠죠. 한 순간도 널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새 단어면 돼요. I just wanna be with you. 내가 사는 다시는 멀리 가지 않을게요. I'll always be here for you. 세월이 지나는 세상이 다시 우리 갈라놔도 떠나야만 해도 멀리 잊진 않을게요. 참 멀리 멀리 멀리도 돌아왔네요. 지독한 세월과 세상에게 수없이 꺾이고 발밑은 낙엽이 뒤덮이고 이 야외의 모습이지만 여기 여전히 그대 곁에 서 있죠. I missed you.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 없어. 잘 지낸 것 같겠지만 I missed you. 한순간도 진짜 웃은 적 없어. 한순간도 날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여기 우리 셋 다 나면 돼요. I just wanna be with you. 내가 사는 이유 다시는 멀리 가지 않을게요. I'll always be here for you. 세월이 지나는 세상이 멀리 잊진 않을게요. 시간은 참 무섭게도 가네요.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헤어지게 되어도 여기 가까이 서 있을게. 네가 문득 떠오르는 날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서 결국 잘 감춰뒀던 너와의 추억을 혼자 몰래 꺼내보곤 해. 내가 그렸던 우리의 모습은 참 멋지고 아름다웠어. 있지 못하나 봐. 결국 그 안에 너는 지워야겠지만 내 맘대로 되지가 않아. 우리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자. 살아가다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비웃고 말자. 생각하고
설레게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자. 살아가는 걸 견디긴 힘들 거야. 너도 그러니 그럴까 그래줘. 이번엔 내가 더 노력할게. 너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널 볼 순 없어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나는 왜 너에게 다시 다가가기 두렵기만 한지 모르겠어. 우리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 행복하자. 살아가다 서로가 생각나도 그냥 비웃고 말자. 살자. 그러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보자. 아이유의 무릎, 잭스키스의 새 단어, 로이킴의 문득까지 노래 세 곡 듣고 왔습니다. KBS 쿨 FM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이름하여 KBS 쿨 FM 믹스 온 더 로드. 약 20여 분 동안 매일 다른 주제로 좋은 음악들을 믹스해서 쭉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이트 드라이빙 뮤직. 네, 말 그대로 이 밤에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아주 경쾌한 음악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떤 곡들이 여러분의 드라이빙 친구가 되어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쿨 FM 믹스 온 더 로드 나이트 드라이빙 뮤직. On the road.
Someone took me aside and said, I don't think he's your type. He deals drugs every night. And besides that, he has a girlfriend or two. So, you're not a doctor. You're not an artist. You're not the man who cleans the streets when I'm in bed. No, no. You're not a writer. You don't drive a taxi until dawn. I guess I was too naive to know what's going on. 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those words get tangled up in the lines,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Unti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others only read of the love, or the love that I. All about them words, over numbers, unencumbered, numbered words, hundreds of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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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words, more words than I had ever heard, and I feel so aliv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it. If you could see me now, oh love, love, you and I, not so little you and I anymore. Mm-hmm. And with the silence brings a moral story, more importantly evolving is the glory of a boy, 'cause you and I both love what you and I. Finally, finally, well, I am free. Oh, I'm free. And it's okay if you had to go away. Oh, just remember the telephones, well, they're working them both ways. But if I never, ever hear them ring, if nothing else, I'll think the bell's inside. It finally found you someone else, and that's okay. Just read it all, and if you could see me now, well then I'm almost
running around, running around, running around, throwing that dirt all on my name.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call you up. You've been going around, going around, going around every party in LA.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be at one. Oh. I know that dress is karma, perfume regret. You got me thinking about when you were mine. Oh. And now I'm all upon you, what you expect. But you're not coming home with me tonight. You just want attention, you don't want my heart. Maybe you just hate the thought of me with someone new. Yeah, you just want attention, I knew from the start. You're just making sure I'm never getting over you. Oh. You can run around, run around, run around, throwing that dirt all on my name. Cause you knew that I knew that I knew that I'd call you up. Maybe now that we're it seems.
꺼져 insomnia. Please take me away from here. Why do I tire of counting sheep? Please take me away from here. When I'm far too tired to fall asleep. To 10 million fireflies, I'm weird cause I hate goodbyes. I got misty eyes as they said farewell. But I'll know where several are if my dreams get real bizarre. Cause I saved a few and I keep them in a jar. I'd like to make myself a lady. These words into a song for them to sing along to when I'm gone, for them to sing along to when I'm gone. Oh Lord, let me be the one to set them free.
I will give him every part of me. To put my heart where everyone can see. They can call me whatever they want, call me crazy. You can call me whatever you want, but that won't change me. I just don't care what the world says, I'm gonna make it. They can call me whatever they want, so what if I am crazy? This is so much harder than I thought, but I will give him everything I've got. One day I am gonna prove them wrong. Oh Lord, let me be the one to set them free. I will give him every part of me. Put my heart where everyone can see. Crazy. You can call me whatever you want, but that won't change me. I just don't care what the world says, I'm gonna make it. They can call me whatever they want, so what if I am crazy? Give me what's on your mind. Telling me everything, but it ain't happening. Wish I could read your vibe. Making movements. Now I don't think you're looking for a new friend. Yeah, yeah, yeah. Ready to be waiting here. Can we get out of here? Wanna get you alone. So if you're into me, I can see energy. Why are you on your phone? Cause the truth is, I'm not really looking for a new friend. Yeah, yeah, yeah. I don't see nothing wrong with you and me getting along. I don't see nothing wrong with you and me getting along. So sway with me, don't speak. Stay with me, no speak. Baby, are you tired? Honestly, I don't care, we can go anywhere, wanna see how this goes. But the truth is, all this acting cool is kinda useless. Yeah, yeah, yeah. Morning is coming in, tell me how I'm feeling it, don't wanna go home. Got other plans I could make, if you're gonna stay, girl, let me know. Don't you waste it. Don't be acting stupid cause you wasted.
추석 연휴를 맞아서 들려드린 특별한 리믹스 KBS 쿨 FM 믹스 On The Road 듣고 왔습니다. 나이트 드라이빙 뮤직이었어요. 음악과 함께 신나는 드라이브길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일 이 시간에도요 다른 주제로 믹스된 노래들, 좋은 곡들 많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KBS 쿨 FM 설레는 밤 김예원입니다. 추석 특집 BGM 6일간의 음악 여행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남편이 요즘 타 방송국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매일 데리러 가네요. 추석 때 내려가지도 못하고 매일 새벽까지 일하는 남편 응원해주세요. 네, 박민지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연휴에도 바쁘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비록 몸은 쉬지 못하지만 마음은 고단하지 않은 그런 편안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지님의 남편분 그리고 지금 일하면서 듣고 계신 이 시간 모든 설밤 가족분들 아셨죠? 오늘 끝곡은요 포티의 별 헤는 밤 준비했어요. 내일은 더 행복할 거예요. 설레는 밤 김예원이었습니다. Tonight